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저 화면에 있는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매주 실업자가 400만 명이 쏟아지고 어떻게 하면 30년대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미국의 2, 4분기 성장률이 50%까지 뚝 절반으로 반토막 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기서 보면 가뜩이나 스트레스인데 더 걱정되죠.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진정됐나 보다 하는데 미국 경제 후들되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거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개 전문가들이 경제를 전망할 때는 대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낙관론, 중간정도, 비관론으로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최악의 케이스, 워스트 시나리오를 해요. 근데 워스트 시나리오라는 건 모든 과정이 다 나쁘게 꼬일 때고 그게 벌어질 확률은 뭐 1%나 뭐 많아봤자 5% 내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그 알람 가버 교수하고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폴 로머 교수가 How to prevent coronavirus depression 이렇게 말하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아티클인데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두 교수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위기, 크라이시스는 더블 크라이시스라는 겁니다. 헬스 크라이시스 앤드 경제 크라이시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코로나만 잡으려 하는 럭다운형 제로섬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 사람들이 소셜 디스탄싱을 강조하고 집에 있게 하고 럭다운 해버리면 공장이나 직장을 못 나가니까 경제활동이 위축되죠. 그러면 코로나는 잡을 줄 몰라도 세계 경제는 대공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럭다운을 해놓고 아무리 뭐 미국 정부가 뭐 현금을 살포해도 그거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도산하는 거는 막아주지만 생산활동 자체를 촉진시키지 못하지 않는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미국 실업률이 20%까지 뛰어오른다 그랬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죠. 1930년 대공황 때 실업률이 2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교수가 말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을 써야 된대요. 미국이 코로나 위기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신속하게 매시브하게 대량으로 테스트를 하고 모든 아메리칸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빨리 그루와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빨리 럭다운 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루토 뭐 검사부리가 괜찮은 사람은 빨리 경제활동 산업활동 하게 맹긴다는데 제가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이런 정책을 어느 나라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정책 아닙니까. 다음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비난을 많이 받죠. 야당보다 초기 단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꼬작꼬작 대다가 뒤늦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순말려 원청하여 가부작이 올타임 프레젠트 내가 전시 대통령이라면서 막 그냥 미국이 무슨 전쟁 분위기 끌고 가니까 참 제가 미국도 이해할 수 없어요. 미국 국민도 선진국인데 ABC의 여론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개기다가 막 전시 대통령 이러니까 55%로 확 뛰었어요. 근데 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주말에 연설한 건데 참 저건 연설 잘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We have a leader that will always fight for you. 그래서 리더가 트럼프 자기란 말이에요. 아메리칸을 위해서 코로나하고 싸울 너는 리더가 있다. So I will not stop until we win.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절대 나는 스탑하지 않겠다. 마지막 문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No American is alone as long as we are united. 우리 미국이 땅에서 힘을 합치면 어느 한 명의 아메리칸도 나고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연설물 보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선전포고할 때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우리는 나치제국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얘기한 연설물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행인 게 하여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능력 있는 나라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후들대다가 지금부터 급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려운 걸 알고 내셔널 인버전을 벌써
각 주정부, 그다음에 바이오 사이언스,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그다음 각 병원 단위로 막 테스트기들 개발하고, 벌써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회사는 벌써 FDA 승인을 얻었다. 테스트를 다 해서 45만 개를 팍팍 하는 거 막 그러니까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백신 개발도 그냥 이 전문가는 뭐 1년 이상 걸릴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한가할 때죠. 그래서 개발하고 검증하고 검증 기다리는데 지금 어디 검증한 사이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벌써 뉴욕주는 하도 급하니까 벌써 이 검증 안 된 새로 개발한 백신을 투여하고 효과를 보고 있대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 이런 인물적인 상황에는 미국도 빨리 움직여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려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안 나와서, 야, 마스크하고 방어 장비가 부족해서 저렇게 난리냐 하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두 교수가 이야기한 거니까 이게 전형적인 티피컬한 미국식 시장 경제의 그 허술함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마스크나 방어 장비로 생각하는 업체라고, 미국 업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인구가 3억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평소에 마스크 안 해요. 마스크 쓰는 사람은 뭐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게 들어 수요가 200만 장밖에 1년에 안 돼요. 그러면 매년 수요가 1년에 200만 장이면 그 업체들은 1년에 200만 장 생산하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3억 장을 맹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간 기업이 3억 장 마스크 맹기로 생산 시설을 했는데 이거는 스톡 파일이거든요. 비상시를 위해서 비축하는 거군요. 매년 그런 수요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서는 민간 기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랍니다. 참 이 두 교수가 잘 지적했어요. 역시 노벨 경제학상 받을 만합니다. 지금 이야기 보니까 미국이 빨리 서두르면서 비상 생산 체제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대요. 3개월 만에 잡으면, 3개월 잡는다는 뜻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 이렇게 안정화만 시키면, 우리나라가 한 그 열흘 전부터 이렇게 안정화 시켰죠. 그러니까 안정화만 시키면 완치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해피 시나리오입니다.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빠르게 회복된다. 아주 빠르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피하게 재선할 수 있다는 건데, 시나리오 2는 비관적인 시나리오. 1년 이상 가는 거죠. 1년 이상 가면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서 진짜 세계 경제 다 무너지죠. 뭐 기존 자유무역지에서 다 무너지고 중국도 엄청나게 피해오고 미국도 피해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나리오 2는 아닐 것 같아요. 시나리오 1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지 3개월에서 뭐 한 1개월 더 걸리나 마이너 그런 차이고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뭡니까? 자유로운 영혼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신대륙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프리덤을 찾아서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플로리다 해변에 나와 있는 사람 보세요. 정부가 이렇게 락다운 시키면서 집에 가는 것만 있으라고 얘기해도 있는데도 뭐 그냥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이나 바를 셧다운 시키니까, 야 그러면 뭐 해변거나 밖에 나서 먹자고 젊은이들 막 숨멍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카드 답답하니까 Do not be selfish. 야, 좀 뭐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정부 정책 합자라니까 또 영원히 자유로운 아메리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COVIDIOT. IDIOT가 영어로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사태 위기를 미국에서는 COVID-19 crisis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그 코자하고 IDIOT, 바보 멍청이라고 했고 이렇게 이 아메리칸들이 밖에 나오는 아메리칸이 반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두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야, 이 락다운을 시키려면 뭐 영어로 어드바이즈, 뭐 소셜 디자인, 뭐 좀 집에 있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국의 한 식으로 드라코니안 락다운, 게 뭐냐면 저게 후베이성에 붙은 건데 문 밖에 나오지 마, 문 밖에 나오면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리고 떠들어내면 이빨을 뽑겠다 하시로 드라코니안 락다운을 시켜야지. 영어로만 You must stay at home. This illegal로 밖에 나오면 불법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미국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할 텐데, 많은 주에서 그렇게 좀 강도 높게 락다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건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코로나 사태가 미국하고 중국을 더 이렇게 심한 이렇게 파워 스트러글, 파워
투쟁 상태로 이렇게 몰고 간다고 아주 부정적인 기사가 났는데, 지금 워싱턴에서는요, 차이나를 배신해야 된다는 파하고, 차이나를 이렇게 후려쳐야 된다는 파하고, 야, 그러지 마. 차이나 너무 배신하지 마. 지금 예를 들어서, 윌 콕스라고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이제 쓴 아티클인데, 어떻게 하면 이펙트, 효율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냐는데, 이 윌 콕스는 자유무역주의자고, 이제 반 차이나 배신파인데,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를 배신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역관계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차이나도 성실하게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어떤 기초 정보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너무 차이나를 이렇게 후려치니까 중국에서 와야 된 헬스 서플라이가 안 오지 않느냐. 이게 미국이 손해보는 게 아니냐. 딱 그렇게 반 차이나 배신파, 윌콕스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차이나 배신파는 뭐라고 봤냐면, 너 지적 잘했다. 너 지적 잘했다. 지금 글로벌 헬스 서플라이 시스템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너무 중국에 디펜드하고 있어. 미국인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장비나 기초 장비나 의약품 원료가 너무 차이나로 수입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이거 글로벌, 야 이거 팔자적 올 때 글로벌 헬스 서플라이지. 지금 같은 위기상에서는 내셔널리스트, 미국 위주의 정책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벌써 아칸소스 주하고 위스콘신 주의 의원 두 명, 공화당 의원입니다. 주로 이제 차이나 배신은 공화당이고 반 차이나 배신은 주로 민주당이에요. 근데 요새 민주당도 굉장히 차이나 배신으로 돌아섰죠. 이 두 의원이 무슨 법안을 발의했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이렇게 의료 제약이나 의료 쪽을 차이나에 의존하는 거를 좀 줄이자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엄청나게 글로벌 헬스 서플라이 변화가 있고, 또 미국 연방정부가 이규제 그 오더 지침을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가능한 미국산 의약품이나 의료장비를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단순히 이번 사태가 주는 게 단순히 글로벌 헬스 서플라이만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프로덕션 시스템이 이제 변하는 신호입니다. 반세계화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밸류 체인, 지금의 국제 생산물업 체제는 경제성의 모든 걸 바탕으로 줬어요. Any place, at all,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뭐 관계 안에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기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래에는 특히 미국 기업이나 일부 많은 유럽 기업들이 안보 문제, 비상 상황 있잖아요. 지금 같은 내셔널 이머전시 상황, 그다음 이념적 가치, 차이나를 그냥 차이나 보는 게 아니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 보면서 이념적 가치의 지배를 두고 그 어떤 해외 투자를 하든지 국제 분업을 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재밌는 거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새 미국에서는 뭐가 유행하냐면, 유럽도 같은데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버추얼 드링킹이 유행한대요. 친구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나고 얼굴 보면서 술 마시니까 컴퓨터 이렇게 켜놓고 컴퓨터에 화면에 친구 한 서너 명 같이 나오게 하고 그 앞에 술 마시면서 컴퓨터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답답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